신천지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늘 외쳐왔습니다. 법 집행만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신천지는 존립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신천지의 다양한 불법성에 대해 오랜 기간 추적하고 폭로하고 싸워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과 바른미디어가 공동으로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31번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제가 평소에 신천지 집회를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법 관련 설명이라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예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한 곳이 4층이죠. 그런데 이 건물 4층은 건축법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과 8층만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층과 8층 외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나머지는 소매점, 약국,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3층, 4층, 6층, 9층은 해당 층 전체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으니 자체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지 여부는 추가 취재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신천지 요한지파가 있는 과천이마트 9층, 10층은 이미 10년이 넘게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역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었죠. 신천지는 몇 차례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다 불허되었습니다. 즉, 그 공간을 예배시설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신천지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청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과천시청은 신천지의 불법 행위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 지금이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